1월 31일 EG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케이스는 일견 간단해 보이는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조금 실제로 시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케이스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50세 여자 환자였고, 2개월 전부터 더 심해지는 두근거림과 숨찬가함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두근거림은 오래 지속될 때 이제 몇 시간씩 지속이 된다고 하였고, 발생 양상은 이레귤러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과거력 보시면 1985년도에 ASD 패치 리페어 수술을 받았고 모야모야 디지즈로 신경외과 팔로우업하고 있었습니다. 본원에서 11월 달에 시행한 에코 상에서 LAD 41mm로 좀 커져 있었고 LV 시스톨릭 펑션은 노말 레인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ASD 리페어 사이트로 앱노말한 션트 플로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타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입니다. 이제 그 아이소일렉트리컬 라인이 없는 에이트리얼 플러터에 이제 뒤쪽으로는 조금 A핌처럼 보이는 EKG를 가지고 왔었고, 이제 본원에서 외래에서 이제 다시 EKG를 시행을 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EKG와 이제 PAV 액시스는 동일하였고, 이번 외래에서 시행한 EKG는 에이트리얼 플러터였습니다. 리드원이랑 임페리어리드에서도 PAV 포지티브 액시스 보였고, AVL에서도 포지티브, V1에서는 네거티브 액시스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엑스레이 상에서 카디오메갈리 소견 보였고, 폐혈관 음영도 좀 증가해 있어서 풀모나리 이데마도 다소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EP 스터디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RAO뷰에서 이제 듀오데카로 RA를 커버할 수 있도록 넣었고, 데카나브 카테터로 이제 CS에 넣었고, 이제 SL1 슈스를 하나 더 넣어서 맵핑 카테터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에이트리얼 플러터였고, PP 인터벌은 301ms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CV리드 심전도 상에서도 도큐멘트된 EKG와 마찬가지로 V1 네거티브, V1 임페리어 리드의 PAV 액시스는 포지티브로 똑같은 EKG 소견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듀오데카가 이제 안테리어 쪽으로 조금 위치를 하였을 때 이렇게 위쪽은 이제 잘 확실히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듀오데카랑 이제 데카나브 시그널만 봐, 시퀀스만 봤을 때는 좀 하이트로 시퀀스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듀오데카를 RAO 뷰에서는 이제 포스테리어 쪽으로 더 위치를 시켰더니 로우 투 하이 시퀀스로 보이는 거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게이션 액티베이션 매핑을 시행을 했고 이때 이제 그 옥타레이 카테터가 RA 그 라테랄 월 쪽에 있을 때 이쪽에서 프렉셔네이티드 된 더블 포텐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완성된 액티베이션 맵과 볼티지 맵은 이런 소견을 보였고, 이제 트리퍼스피드 애뉴러스 주변으로 클럭와이즈로 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로파게이션 맵을 돌려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클럭와이즈로 로테이션 하는 CTI 디펜던트 플러터라는 임프레션을 가지고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CTI에 대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했는데, 사이클 랭스가 300에서 이제 430 정도까지 늘어났지만 에이트리얼 플러터가 터미네이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코어런트 맵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서 이제 조금 뒤쪽까지 돌려보면서 조금 자세히 봤을 때 이제 그 듀얼룩 AT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는 트리퍼스피드 애뉴러스 주변으로 클럭와이즈로 도는 루프가 하나 있었고 이제 RAO 쪽으로 돌렸을 때 에이트리오토미 스카 주변으로 이제 또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도는 루프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을 이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 투 IVC 라인을 긋는 것을 결정을 하고 카테터를 이쪽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다시 위치를 시키고 어블레이션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테랄 그 스카의 라테랄 사이드에서 이제 IVC 사이로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였을 때
에이드리안 플로터가 터미네이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CX 프록시말 페이싱을 해서 시퀀스 확인하고 로어레이 사이트에서도 페이싱을 해서 바이디렉셔널 블록을 하고 블록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CTI 사이트와 이제 라이트 라테랄에서 봤을 때 스카의 라테랄 사이드에서 IVC 라인까지 이렇게 어블레이션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포스트 RFC의 이 케이스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듀얼룹 AT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았는데, 하세계어 랩에서 이제 2000년도에 서큘레이션에 듀얼룹 AT를 처음으로 보고 한다고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5명의 환자 모두 ASD를 받은 환자에서 AT가 도큐멘트 돼서 시도를 시행을 하였고, 지금의 카토를 사용해서 3D 맵을 시행하였습니다. 더블룹 리엔트리의 정의로는 이제 두 개의 루프가 동시에 도큐멘트 되고, 그 각각의 루프가 리엔트런트 서킷의 데피니션을 만족시킬 대로 정의를 하였고, 그리고 더블룹 리엔트리 중에 이제 스페시픽한 타입으로 피겨의 액티베이션 패턴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오퍼짓 디렉션으로 로테이팅 하면서 유니디렉셔널한 액티베이션의 커먼 세그멘트를 공유하는 경우를 이제 피겨의 리엔트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트리커스피드 애뉴로스 주변으로 이제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도는 AT가 하나 있었고, 스카사이트 주변으로 또 클럭와이즈로 돌아가는 더블룹 에이트리얼 리엔트리가 있었는데, 먼저 CTI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프로파게이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쪽에 스카투 IVC 라인까지 SBC 라인까지 그어줬을 때 이제 두 개의 타키카디아가 모두 터미네이션이 되었었고, 다섯 명의 환자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EKG 상에서는 이제 23 AVF와 V6까지 모두 네거티브 엑시스여서 이제 EKG만 봐서는 티피컬한 플러터로 생각했던 환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D 매핑을 했을 때 이제 다 루프가 두 개씩 있었고, 트리커스피드 밸브 주변으로 돌고, 하나는 이제 스카 주변으로 도는 두 개의 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에이트리오 토미를 한 환자에서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스카 사이트와 이제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 사이에 이제 커먼 커리더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곳에서의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여기만 어블레이션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싱글 룹 티피컬 플러터 서킷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군데를 어블레이션 해야 된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리엔트 AT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레퍼런스 셀렉션이 중요한데, 레스퍼레이션이나 카디악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다 카테터를 위치시켜야 되고, 그리고 파필드 벤트리큘라 포텐셜과 이제 오버랩되지 않는 에이트리얼 빗을 잘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카테터를 위치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윈도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클라호마 랩에서는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와 정확히 똑같게 윈도우를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었고, 어블링하는 경우에는 보다 짧은 사이클 랭스를 윈도우로 설정을 함으로써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샤프한 바이페이직 EGM 시그널과 이러한 프랙셔네이티드 시그널이 있을 때 오퍼레이터들이 대부분 이런 프랙셔네이티드 시그널을 디지즈드 마이오카디움과 이제 슬로우 컨덕션 존을 이제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쪽이 오히려 바이스탠더 사이트이고 여기가 이전 어블레이션에서 이제 아예 건드리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꼼꼼한 액티베이션 매핑이 중요하다고 쟁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레인먼트 매핑에 대해서는 쟁만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매핑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엔트레인먼트를 시행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AT를 터미네이션 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캡처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지 않거나 매니페스테이션이나 이제 컨실드 퓨전을 정확하게 이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유로 들어서 액티베이션 맵을 먼저 하고 엔트레인을 나중에 해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CTI랑 이제 만약에 스카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이렇게 라테랄 사이드의 트리코스피드 애뉴러스의 9시 방향에서 2cm 정도 떨어진 사이트에서 엔트레인을 두번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유는 만약에 이런 환자에서 이제 CTI에다가 엔트레인먼트를 시행을 하면은 이런 타키카디아가 돌고 있는 경우에 이제 PPI가 길게 나와서 LA 타키카디아로 또 오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타키카디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서 엔트레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엔트레인먼트를 두번 하는 이유는 포컬과 이제 매크로 리엔트리를 감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매크로 리엔트런트 경우에는 두번 했을 때 이제 두번다 똑같은 숏 PPI를 리프로듀스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포컬과 리엔트리를 감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로볼티지 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티지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리스티데는 채널이 스카사이트로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팅을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피오의 건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타병원에서 하셨는데 제가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기 때 네, 85년도에 한 분이죠. 이 사람이 AST 패트리큐라 아기 때였으면 네. 이적 스트럭처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카디오메갈리가 있는 원인에 대해서 이게 로컬에서 가지고 온 심전도는 플러터에 이제 AFib도 조금 보였는데 생각보다 이 타키카디아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알고 없더라도 차트에 기록된 거를 꼭 봐야 되는 게 저게 사실이 필요한 뭐 애기 때 쓴건 아예 풀어줘서 가기 전에 많겠지만 네. 이 백그라운드 패치인지 프린터가 패치인지 그런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아까 일렉트로한 거는 보이죠. CS equals가 distal to proximal이래요. 그래서 CS 아니면 제가 네, CS에 들어 CS를 있습니다. 그 기본은 원유리라고 IATR이 엔트가 토시스 가능성이 높고 봐야 될것 같은데 APP 있었어요 사람이? AFib도 도큐멘트 되긴 했어요. 네, 항부정맥제 쓰면서는 플로터만 있어서 플로터 쓰면. 웹페이지 말도 뭐가 보고 있을 수 있으니 이 일렉트론 충분히 있어 그럼 지금 약을 안 써? 아무것도? 안티아리스믹 원시 드러그 쓰고 계십니다. 에코는 MR 그런 것도 없고 MR은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냥 다이아스톨릭 펑션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가 꽤 있어 그저 이스무스를 하고 나서 사이클 랭스만 길어지고 안 바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문 찾아봤을 때도 화세계어는 이제 이스무스만 하고 나서는 엑시스가 다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케이스에서는 사이클 랭스만 늘어나서 이 CTI도 완전한 블록이 처음에 안 됐었던 게 아닌가. 네. 예. 아. 벌어진 거 있는 거 아닌데 그쪽 다 아, 네. 썰핏이 이렇게 예. 작년도 초 전에 옛날에 CD 본받을 때 진짜 우리도 듀오데크에서 돌려가면서 아, 네. 저 프레그먼트 이미지 받을 때 저게 3명이 되려고 하면
백랭스는 늘어지면서 지금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올라오면 이쪽 CTI는 바이스탠더로 보고 네, CTI를 자르면서 이쪽 그 스파하고 IBC 3에 영향을 좀 미쳐서 컨덕션 딜레이가 생겼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제 가설이 아크만스 반도 양쪽에 바이테리언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CTR에서 컨덕터 딜레이가 생기는 거는 똑같이 떨어지고 애기 때 수술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수술되면 스트럭처 노멀하고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외과생들이 그런 스타뷸레이터 인수형 필터리아 그다음 개념이 없어질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아래에다 펌프를 뽑거든요. 네. 라테럴 스타가 아기가 자라면 스타가 굉장히 커지기 네. 때문에 아주 낮을 수가 없어요. 수술을 아기 때 한다면 지금 오히려 스타가 클수 있다고 이거 어디서 했어? 네. 수술 한양대 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 병원 소아과에 안 가지고 오시겠죠. 하이트랙스 그런 스 코스가 뭐야? 안 바쁜 걸로 보면 네, 시술한 도중에도 네, 바뀐 부분은 없었어요. 아래가 먼저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내려가 아니 모르죠. 그래서 연락이 지금 다 내가 떠올리잖아요. 이거 이 하고 나서는 녹슨이 안 됐단 말인데 아예. 네, 안 됐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됐습니다.